여러분, 가장 위대한 엑소더스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엑소더스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고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 죽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무덤에서 엑소더스하고 죽음에서 엑소더스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든 무덤과 모든 죽음과 모든 어둠에서 엑소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음에서 엑소더스 하셔서 이 엑소더스 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들은 엑소더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엑소더스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와 아픔과 건강과 재정과 신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엑소더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탐욕과 거짓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엑소더스 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엑소더스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애굽과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무덤에서 엑소더스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의 문을 열면은, 1장을 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자녀들이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다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애굽에서 약 40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제 애굽의 한 왕이 나타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세월이 수백 년을 흘렀으니까 요셉의 공적과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그 사람들을 비돔과 람셋의 성을 샀는데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의, 애굽 왕의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나중에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플랜을 짭니다. 그 첫 번째 플랜 A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바로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플랜 A가 뭔가 하면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더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뭐 오늘 일이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무섭게 시켜서 애굽 정부의 애굽 왕 바로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점점 애굽의 권위와 일이 힘들고 피곤해서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후 사정으로 보면은 이 플랜 A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플랜 B를 만듭니다. 그 플랜 B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삼파를 부릅니다.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놓는 현장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마다 보고 아들이면은 다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산파 두 사람, 시브라와 부아 앞에 히브리 산파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이 산파에게는 이스라엘 산파라고 말을 하지 않고 히브리 산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말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수천 년간 연구를 했는데도 이 히브리라는 말에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수천 년 연구했는데도 이 히브리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의견을 그 뜻을 밝혔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라는 말에 말의 의원을 찾아갑니다. 말의 의원, 뜻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노아의 손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하고 히브리하고 발음의 어원이 같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은 노아의 손자의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에 건너편 또는 저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추측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추측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살기 시작했을 고대 근동에 하피루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애굽이나 이런 나라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고 하류층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 변질하면은 도둑이나 산적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피루라는 사람, 발음도 비슷하고 해서 이 하피루라는 사람, 떠돌이, 불황자, 하루청,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은 일치된 견해 하나는 이 하피루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성경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 앞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었고 처음에는 하루층이었고 떠돌아다니는 홈리스와 같은 불황자와 같은 눈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무리 살펴봐도 일치된 견해는 없는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히브리라는 이 말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외국인과 같은 하루청과 같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되었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일 때는 민족과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외국인과 떠돌아다니는 하류층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챘을 것입니다. 누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민자들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은 이민자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말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살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아니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민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 사람이든 우리 오늘 함께 계시는 이 다민족의 스피니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계층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바벨론 지역에 살던 갈대아 우르 사람도 아니었고 갈대아인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하루청이었고 한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떠돌아다니는 그 이민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과 이 갈대아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훨씬 더 많은 책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과학이 발달했고 지금 35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애굽과 그 갈대아 사람들의 유적을 살펴봐도 지금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지혜로웠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고 학문적인 지혜가 있었고 문화와 문명이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민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미천하고 떠돌아다니고 그 자기가 있는 곳에 말도 잘 못하고 치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맨날 도망다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 이스라엘 민족,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이민자들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들이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히브리 사람을 선택, 이민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 삼파, 이 여인 앞에 히브리 삼파, 이민자 삼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삼파, 이 이민자 삼파였던 십브라와 부아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대제국,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거든 다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라. 이 두 여인이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이민자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삼파는 다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즉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미천한 사람이 삼파입니다. 게다가 이민자, 어디 하나 힘도 권력도 물질도 권세도 하나도 없는 이 히브리 삼파 두 사람이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요. 목숨이 열 개 있어도 다 사라질 판에 목숨을 걸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하고 인종이 달라서, 민족이 달라서, 우리가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분통하고 그 원한을 갚고자 하여서 거절한 것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아마 들어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이 본문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여인 이민자 히브리 삼파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최고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가장 미약한 이민자 두 여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대제국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16세기 보면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그 대륙으로 퍼지면서 영국에까지 퍼집니다. 그럴 때 이제 영국에 이 종교개혁이 퍼졌을 때 영국의 헨리 8세가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배웠다시피 이 헨리 8세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부인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 사이에도 굉장히 알력이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되는데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 캐슬린인데요. 이 캐슬린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에게 난 딸이 메리인데
이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무시하는 것을 메리가 다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헨리 8세는 엄마를 무시했고 엄마의 종교가 가톨릭인데 가톨릭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원한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를 무시했던 헨리 8세가 무시했던 그 가톨릭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되었을 때는 메리 여왕 치하에서 많은 개신교들, 많은 좋은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화형대에서 순교자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왕을 피의 메리라고 말하죠. 이 메리를 블러디 메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잔인했고 아주 잔혹한 수법으로 많은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 조지 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마시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업적하고는 상관없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개신교가 신앙 고백하니까 개신교를 핍박하던 메리 여왕의 치하에서 당장 체포되죠.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가 하면은 이 사형을 시키기 전에 사형 선고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스터 성당에서 이 체스터 주교가 머시를 앞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 사형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고 이렇고 내용을 쭉 읽는데 마지막 다섯 문장, 여섯 문장 남겨놓고 그 옆에 있던 이 조지 마시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종교 고문관이 갑자기 멈추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교님, 주교님. 이 조지 마시는 너무나 존경하고 좋은 분인데 지금 이 사형장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면은 사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을 마지막 읽기 전에 한 번만 요선에서 지금 멈춰주시고 이 마시에게 자기의 신앙을 철회하도록 한번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고문관이 하도 요청을 하기에 주교가 이 사형장을 덜 읽고 난 뒤에 마시에게 묻습니다. 마시, 그대는 지금까지 당신이 신앙 고백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 지금 철회한다면 이 사형장을 읽지 않고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뭐 회유 또는 이제 자비를 베푼 셈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조지 마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여왕인, 그러니까 자기들을 핍박하는 여왕인 메리를 사랑하고 있다. 메리 여왕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리 여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다. 자기 신앙을 철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스터의 주교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사형장 문구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갑니다. 마지막 한 문장이 딱 남았을 때 한 번 더 옆에 있던 종교 고문관이 또 끼어듭니다. 주교님, 주교님,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요 마지막 한 문장만 읽으면은 이 조지 마시는 어떤 수를 써도 무슨 수를 써도 죽을 수밖에,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 한 문장만 읽지 마시고 한 번 더 마시에게 부탁해서 이 마시가 자기 신앙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주교가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시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신앙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 이 순간에도 철회한다고 말하면은 이 마지막 한 문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신앙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스터 주교가 마지막 한 문장까지 읽고 나중에 이 조지 마시가 화형 때 사람을 그 기둥에 묶어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은 종교계에서는 교황이요 세상에서는 왕입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따지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마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최대한 경배함을 드렸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도 메리의 잔혹한 칼도 죽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 바로를 겁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겁내지 않게 되는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히브리 산파들요, 애굽 왕 바로의 눈에는 벌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 벌레처럼 보이는 그 히브리 산파가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최초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세겜에서도 살았고 그리고 베델 동쪽에서 살았고 헤브론에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딱 한번 세상을 진짜 두려워하는 때가 한번 나타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애굽에서였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남자들이 사라를 사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는 애굽 남자들한테 자칫하면 큰 목숨의 위험이 닥쳐올까 싶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비겁한 남자죠, 그죠? 저도 그까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야, 이 남자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여자를 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살겠구나라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해 주셨지만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까? 애굽이었기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두려워했지만 애굽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애굽에서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베델과 헤브론과 세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소돔에 연합한 다섯 왕이 자기 조카 롯을 붙잡아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려가서 소돔 연합군 다섯 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롯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때는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전쟁에 능한 용사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헤브론에서도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미국 경찰이 저를 붙들으면 갑자기 겁이 나요. 티켓값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뭘 또 흠을 잡을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젠 좀 나아졌는데 여전히 우리 이민자가 미국 땅에 산다는 것 자체에 우리 속에는 불안감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불안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미국 경찰이 되면 될까요? 내가 이 미국에서 출세하면 될까? 내 손에 손과 칼과 대포를 거머쥐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내가 크게 성공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크게 성공해서 권력을 쥐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는 출세해서 권력을 거머쥐어서 손에 칼과 대포를 거머쥐면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가장 미약한 존재였지만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담대해질 수밖에, 그 방법 외에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한다고요? 출세한다고요? 대포를 거머쥔다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도 없어도, 대포가 없어도, 핵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업에서 담대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이 히브리 산파의 가족이 흥왕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약속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던 복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엑소더스할 때 주었던 약속의 복입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복이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던 그 복이 수백 년이 지난 저 애굽에서 그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 이민자 두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주류층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히브리 사람 이민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내게 주